맛있어. 어, 맛있다. 단호박. 소리가 나네요, 요 녀석이가. 덩어리. 비가 죽었어. 나머지는 진탕 하나. 흰자 노릇다 같이 할 때는 이렇게 해줌. 고아졌어. 응, 고아졌지. 거품이. 아몬드 마루, 베이킹 파우더. 오늘은 크럼브리도 아몬드 마루라고 하고. 그래서 되게 맛있어. 11자. 혹은 밑에서 위에서 퍼올리듯이. 이런 식으로. 이만큼 섞였을 때쯤 버터, 녹인 버터가 겉돌잖아. 그때 이제 요거를 넣고 맛있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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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부순다. 크럼블 바삭바삭해요. 단호박만 맛이 많이 나. 맛있어. 어, 맛있다. 크럼블하고 반죽이 하고 너무 잘 어울려. 진짜 그 반죽이 포슬포슬한 맛이 있네요, 엄마. 오, 좋은데? 아까 말했던 그 설탕 씹히는 느낌. 느낌 나지? 그 크럼블에 그 설탕 씹히는 느낌이 되게 좋아. 그게 매력이야. 포보라랑 약간 다르지. 맞아요, 맞아요. 안까지 깊숙하게 안 잘렸어. 단호박. 어저께 구운 거랑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먹어보자. 이게 오늘 구운 거, 새로. 더 부드러워, 훨씬. 얘는 포슬? 얘는 부드러움. 그러니까 집에서 이제 구워가지고 따끈할 때 진짜 잘라 먹으면 맛있고, 근데 식은 것도 무지 맛있어. 아주 맛있는 요리를 해서 기분이 좋군.